안녕하세요. 패스티디어스 푸입니다. 오래간만에 미국 대학 캠퍼스 라이프 에피소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미국 대학 기숙사 생활 1편, 기숙사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은 신입생이나 교환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는데요. 아마도 통학 걱정 없이 친구들도 사귀고 캠퍼스 이곳저곳을 탐방하면서 빨리 적응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미국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자취하시기보다는 캠퍼스 기숙사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숙사는 미국에서 residence hall, dormitory, campus housing, student housing 등등 여러 단어로 불려지고요. 미국에는 또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의 기숙사들이 있는데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니까 해당 학교의 하우징 웹사이트 혹은 기숙사 웹사이트 글로 가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학교 메인 웹사이트에서 하우징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겠지만 그 링크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housing.학교 웹사이트 혹은 학교 웹사이트 slash housing 그 주소로 가보시면 대부분 그 해당 학교의 하우징 웹사이트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숙사 형태로는 traditional dorm이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에는 보통 신입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요. 2인 1실로 대부분 방 하나에 침대 두 개, 책상 두 개, 그리고 옷장 두 개가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복도에 나가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빌딩 안에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주방이랑 라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역들은 클리닝 스태프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휴지 같은 것을 챙겨서 따로 화장실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traditional dorm room 중에서도 조금 더큰 방에 3인 1실, 그러니까 triple room, 혹은 4인 1실, quad room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내면 2인실이나 그것보다 약간 작은 방을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 1실, single room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1인실은 대부분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왼쪽 그림은 traditional dorm의 2인 1실 구조이고요. 또 오른쪽 그림은 4인 1실 구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보는 미국 기숙사의 방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복도로 나가시면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라운지, 그리고 주방 세탁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로는 스위트 스타일의 기숙사도 있는데요. 스위트는 1인실 기숙사에 화장실만 옆방 1인실 학생이랑 같이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화장실은 따로 스태프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고 휴지 같은 것도 직접 사셔서 쓰셔야 합니다. 가끔 화장실 사용 후에 다른 방 학생에서 화장실로 통하는 문을 깜빡 잊고 잠궈놔서 그 친구가 화장실 급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화장실 사용 후에는 문 다시 열어놓는 거 잊지 마세요. 주방, 라운지, 세탁시설은 빌딩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간혹 2인 1실 방이 화장실 하나를 나누어 쓰는 구조도 있습니다. 구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장실을 가운데 두고 방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 방에서 화장실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화장실 문이 따로 있어서 화장실 잠겨서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 빌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보통 고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요. 아파트 유닛당 방수에 따라서 한 명에서 네다섯 명 사이에 학생들이 거주합니다. 학생들은 각 방을 쓰지만 그 같은 아파트를 쓰는 학생들끼리
화장실, 주방, 거실 등등을 함께 사용을 하고요. 또 빌딩 내에는 그 아파트 빌딩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라운지나 세탁시설, 운동시설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4명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형태의 기숙사인데요. 가운데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주방이 있고 또 화장실, 거실을 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것 보이시죠? The traditional dorm의 장점은 기숙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데 있어요. 보통 1학년 학생들이 같이 지내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공동 장소들은 스태프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준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네요. 하지만 단점은 오래된 빌딩이어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룸메이트랑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류의 기숙사들은 조금 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독실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기숙사비가 조금 더 비싸고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장실, 거실, 주방 등의 비품들을 구매하고 청소하고 꾸미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기숙사 외의 다른 옵션들은요. 캠퍼스 주변에서 본인 취향이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자취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캠퍼스 내에 fraternity 혹은 sorority house에서 방을 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멤버들에게만 방이 제공이 되지만 하우스가 다 차지 않은 경우에는 멤버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숙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방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또 이런 경우는 가끔 이제 하우스 셰프가 준비하는 그 fraternity나 sorority의 밀 플랜도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fraternity house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숙사보다 시설이 조금 더 허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파티도 자주 하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많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보통 가을학기부터 봄학기까지 기숙사 생활을 해요.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때도 기숙사에서 계실 수는 있지만 봄학기가 끝나면 여름학기를 듣는다고 해도 보통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 주나 해외에서 진학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돈을 내고 창고를 빌려서 물품들을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캠퍼스 내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 외의 서비스 업체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품을 보관할 때 만약 개인용 냉장고가 있으시면 코드 뽑고 며칠간 해동시키신 후에 물기 다 닦아서 없애고 보관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기숙사 입소, 퇴소 날짜는 대부분 미리 공지가 되는데요. 입소는 대부분 학기 시작하기 일주일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퇴소는 봄학기 기말고시 후에 며칠 내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삿짐 옮기고 등하교하기 편하게 엘리베이터 있는 기숙사를 추천하고요. 혹시 윌체어를 타시는 등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기숙사 액세서빌리티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는 지역에 따라서 혹은 또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 그 기숙사 내에 히터나 에어컨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캠퍼스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도 범죄가 더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찻길 옆이나 풋볼 스테디움 옆 등 소음 공해가 있는 곳인지 특히 풋볼 스테디움 주위 기숙사들은 게임이 있는 날 정말 너무너무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기숙사 출입하는 데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강의실이나 도서관 그리고 셔틀버스 정거장에서 가까운 거리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또 신입생들이 많은 신입생 전용 기숙사를 선택을 하셔서 물론 조금 정신없고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경우를 높일지
아님 조금 더 조용한 고학년 아니면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택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룸메이트랑 함께 생활을 하고 싶은지, 만약 그렇다면 룸메이트를 랜덤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 잘 맞는 친구랑 함께 같이 등록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고려하시면 좋고요. 또 기숙사가 건물 전체가 여자, 남자 기숙사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니면 방별로 혹은 층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죠? 아, 또 그리고 어떤 기숙사들은 밀플랜을 꼭 같이 신청해야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플랜 신청이 필수인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아래에 포스팅해 주시면 되고요. 아, 다음 비디오는 기숙사 생활 제2편으로 기숙사에서 입소, 퇴소 시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